안녕하세요. 진짜 집밥 건강한 레시피 태린의 밥상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요리 가져왔어요. 두반장 없이도 더 맛있는 마파두부 만들어 보시겠어요? 준비해 주세요. 재료입니다. 돼지고기 다짐육 160g, 두부 200g, 새송이버섯 반개, 당근 50g, 애호박 50g, 양파 80g, 대파 반개, 쪽파 조금, 다진 마늘 한 큰술, 그리고 기타 양념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재료를 준비했으니 손질해 볼까요? 새송이버섯 반 개를 잘게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썰었다가 길쭉하게 썰어주시고요. 작게 다져주세요. 당근입니다. 당근 50g 잘게 썰어서 준비할게요. 애호박 50g도 마찬가지로 잘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양파 80g도 잘게 썰어서 준비할게요. 양파는 이렇게 먼저 칼집을 낸 다음에 썰어주시면 쉽습니다. 대파 한 줄기에서 흰 줄기 부분만 잘게 썰어서 준비할게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썰어주시면 좋아요. 쪽파 한 줄기도 잘게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야채가 준비됐어요. 부드러운 두부입니다. 200g을 준비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주인공 두부이니까 크기에 유의해 주세요. 마파두부에는 부드러운 두부가 어울려요. 연두부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양념을 만들게요. 된장 한 큰술, 고추장 반 큰술 이렇게 준비했어요. 마파두부는 두반장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두반장은 식품 첨가물이 많이 있어서 첨가물이 없는 집 된장과 집 고추장으로 맛을 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수북이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청주 한 큰술 넣습니다. 저희는 매실주를 썼어요. 첨가물 없는 양조간장도 한 큰술 넣고요. 조청 한 큰술도 넣습니다. 직접 만들었어요. 마파두부에는 조청의 쫀득한 식감이 참 잘 어울립니다. 저희는 토마토 조청을 넣었어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조미료 성분인 글루타민산이 요리의 맛을 더 좋게 맛깔나게 합니다. 자, 이제 골고루 섞어주세요. 두반장 없이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하시죠? 양념의 맛을 보면 약간 짭짤하다 싶으면 다 된 겁니다. 이제 전분물을 만드는데요. 마파두부엔 전분을 조금만 넣어야 됩니다. 전분 한 작은술에 물 두 큰술 넣어서 섞어서 준비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팬을 달구고 식용유 3큰술 넣어주세요. 먼저 다진 마늘 1큰술과 다진 대파를 넣고 볶아서 파, 마늘, 기름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쇠고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돼지고기를 사용했어요. 자, 이제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만들어둔 양념을 넣어줄게요. 양념을 섞어주면서 잘 볶아주세요. 자, 이제 고기에 양념이 다 섞였으면 준비한 야채를 넣어주세요. 골고루 볶아줍니다. 야채가 다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이렇게 볶다가 생강 가루 3분의 1 또는 반 작은술이나 다진 생강 반 작은술 넣어서 생강 향을 살짝 살려주세요. 그 다음 물 한 컵을 넣어서 끓여줍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전분물을 넣어주세요. 야채는 볶을 때 이미 다 익었고 전분물도 금방 익으니까 오래 끓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소금과 후추를 조금 넣고 참깨가루 한 큰술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두부를 넣고 조금만 끓입니다. 와, 정말 고소하고 살짝 매콤하면서 새콤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참기름 한 큰술 넣어서 마무리해주세요. 부드러운 두부가 부서지지 않게 너무 많이 젓지 마시고 팬을 흔들면서 잠깐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제 완성됐어요. 그릇에 밥을 담아주세요. 맛을 한번 볼게요. 압력밥솥에 맛있게 잡곡밥을 지었습니다. 갓 지은 밥도 맛있지만요, 조금 식은 밥도 마파두부가 뜨겁기 때문에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파두부를 얹어주세요. 마파두부 덮밥 완성입니다. 조금씩 비벼가며 맛있게 드세요. 쪽파를 살짝 올려서 완성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오늘 두반장 없이 만들어 본 마파두부 어떠셨어요? 된장, 고추장 그리고 건강한 재료로 맛을 한껏 살린 마파두부밥. 첨가물 신경 쓸 필요 없는 투명한 식재료가 건강한 식탁을 만듭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래요. 궁금한 점 댓글 주세요. 테린의 밥상입니다.